일단 변수들을 초기화하고, 그죠? 그리고 이어서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된 부분만 보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스피드는 25라고 타칭 컬러, 그러니까 발판에 닿을 때까지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내려오는 형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동해 볼까요? 요런 형태가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다시 올라갔다가 중력 가속도 형식으로 해서 내려오면 좀더 빨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 봤다시피 내려올 때 일정한 지점에 와서는 거의 공중에 멈춘 듯이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확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면에 닿기 전에 한이 정도였나요? 이 정도. 한이 정도에서부터 속도가 아주 줄어듭니다. 떨어진 속도가 아주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자, 그러니까 터칭 컬러 할 때까지 아니라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제일 마지막에 낙하 속도가 지금 얼마냐 보면은 요것을 듀플리킷 볼까요? 마지막에 떨어진 속도가 마이너스 24였어요. 그죠? 그래서 스피드가 마이너스 10, 뭐 일단 10으로 잡아보죠.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은 떨어지는 속도를 줄일 겁니다. 줄여서 이렇게 스피드에서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예. 아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 10대 때까지 이렇게 속도를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낙하하다가 일정 시점 마이너스 10 정도 됐을 때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얘를 빼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바닥 터칭 엣지 할 때까지 속도를 다시 요렇게 플러스 1, 플러스 0.1이죠. 0.1만큼 속도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속 떨어진 속도가 확 떨어지게 될게요. 낙하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코드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가 일정한 속도까지는 왔다가 마지막에는 속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좀더 속도를 낙하 속도를 줄이려면 이렇게 0.5 정도 더 추가를 해줘 보죠. 그래서 지금 속도가 얼마인가 볼까요? 마이너스 8.7이죠. 조금 전에는 마이너스 24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8.7 정도로 낙하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전과 같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속도가 이거 오히려 거꾸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0.5는 너무 커요. 0.2 정도로 할까요? 0.2.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속도가 줄어들었어.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는 속도가 완전히 줄어들었죠. 0.2도 좀큰것 같습니다. 0.15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마지막 낙하할 때의 속도가, 낙하 속도가 줄어들도록. 그렇죠?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코드는 뭐 간단하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바로 이해될 만한 내용이고 어려운 부분 없죠? 자, 방금 시뮬레이션 한 것은 지면에 닿기 전에 얘가 떨어지는 속도를 확 줄이는 겁니다. 줄이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죠? 끊임없이 얘가, 기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시계 방향으로 기우는 부분이죠. 시계 방향으로 기울도록.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10으로 잡아뒀습니다. 나중에 또 수정을 좀할 거예요. 스피드 속도 올라갔다 내려올 때의 속도를 여러분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피드 Y를 듀플리킷해서 여기다 두고 자, 발사를 할게요. 발사해서 13,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9998점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었을 때, 10이 지금 최대치예요. 왜 10이 최대치냐면은 여기서 10될 때부터 바로 감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감속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서 낙하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10은 너무 조금 또 짧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그때까지 이렇게 터닝을 시키겠습니다. 0.05초 간격으로 해서 클락와이즈에게 요 각도 0에서 5도 사이의 각도로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돌 때마다 클락와이즈 베리어버를 클락와이즈 리스트에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클락와이즈라고 하는 베리어버를 일단 눈에 보이게 하죠. 클락와이즈 베리어블 표시를 하고 그리고 리스트도 클락와이즈 리스트 이렇게 두죠. 그래서 얘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제 이 코드도 같이 동작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볼까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죠. 보이시나요? 자, 다시 끄다가 다시 초기화 시키고 현재 클락와이즈 베리어블은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클락와이즈 리스트도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제가 올리면은 베리어블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또한 이 만들어진 베리어블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담기고 있습니다. 길이는 35까지 담겼죠. 그리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그렇죠?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 이번엔 카운터 클락와이즈입니다.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은 동작을 취하게 될 겁니다. 이때 마찬가지 픽 랜덤이에요. 픽 랜덤이니까 0에서 5 사이의 랜덤 값으로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좀 보이게 표시를 해볼까요? 카운터 클락와이즈 베리어블이고 리스트고 그리고 카운터 클락와이즈 베리어블 요렇게 베리어블과 그리고 밑에 리스트 두 개를 같이 눈에 보이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끄다가 다시 한번 돌려보죠. 그래서 지금 둘 다 비어있는 초기화된 상태입니다.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요렇게 그죠? 지면에 닿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죠. 왼쪽에 클락와이즈도 35개 그리고 오른쪽에 카운터 클락와이즈도 3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랜덤하게 기울잖아요. 오른쪽도 클락와이즈도 시계 방향도 랜덤하게 기울고 그리고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도 랜덤하게 하죠. 그러니까 두 개 왼쪽에 있는 이 값들의 합과 오른쪽에 있는 이 리스트의 값의 합이 같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서로가 랜덤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로켓이 이렇게 빼딱하게 쓰여 있잖아요. 그죠? 지금 로켓의 디렉션을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디렉션이 90으로 시작을 했어요. 포인트 인 디렉션 90 되어 있잖아요. 지금 디렉션을 볼까요? 지금 디렉션 보시면은 현재 80.42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10도 정도의 기울기 오차가 발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 오차를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수정을 해주는 과정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로켓 내부에서 다시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낙하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자세를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로켓은 360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단 평면이니까 평면에서 좌우만 수정하지만 실제 로켓은 360도로 지금보다 엄청 많은 지금 눈에 보이는 데이터보다도 수만 배 많은 데이터를 연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수정을 오차를 보정하죠. 근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두 개 사이의 오차를 수정하나 수만 개의 오차를 수정하나 비교해서 수정하는 건 똑같아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보는 것과 실제 로켓 발사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실제 이 로켓 발사할 때도 우리가 지금 하듯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수만 번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로켓 발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켓 발사를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 같은 것을 정말 수만 번 반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쨌거나 해서 저 왼쪽과 오른쪽의 오차 그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간의 오차를 우리가 지금 상실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실시키는 방식이 뭐냐니까 요렇게 밑에 좀 더 내려서 밑에도 있나요? 예, 여기 있군요.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이거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마이너스 10으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10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이너스 10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니까 싱크 흠 요건 제가 그냥 표시하느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하냐니까 마이너스 10이 온단 10 지점 됐을 때, 그러니까 얘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서 이 정도에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쯤 됐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쯤 중류가 속도가 마이너스 10쯤 됐을 때 요 과정을 하는 겁니다. 바닥에 닿을 때까지 I를 1로 두고,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클락와이즈에 있는 얘죠. 이 클락와이즈에 있는 얘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더하고, 그리고 또한 카운트 클락와이즈에 있는 얘들을 다 더합니다. 그렇게 더하는 코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코드들이에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그래서 i는 1로 두고 i라는 variable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item i of clockwise, 그죠? 길이만큼 item i of clockwise repeat until touching color를 넣는 것보다 length를 넣는 게 더 낫지 싶긴 한데, 뭐 일단 이렇게 보죠. 뭔가 좀 어색합니다. 뭐냐니까 요 길이만큼 이때 이 10이 됐을 때, 중류가 속도가 마이너스 10이 됐을 때 여기 쌓여있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epeat until에서 repeat until 하는 것보다는 그냥 repeat 컨트롤 들어가서 repeat 하고 home 얘는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야겠어요. 그리고 variable 들어가서 length of 어디 있나요? length of clockwise 만큼 해서 length의 clockwise 만큼 요렇게 동작을 반복하는 걸로 하죠. 그죠? 요거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코드인데 이 부분은 일단 그대로 보시도 무난해요.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일단 clockwise total을 요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count clockwise total도 마찬가지. count clockwise total도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더하는 거죠. 얘는 왼쪽에 있는 리스트, 여기 있는 요 리스트를 말합니다. 요 리스트를 더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얘죠. 얘는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 여기 있는 얘의 값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clockwise total과 count clockwise total, 얘와 얘 사이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차이만큼, 그 차이를 difference에 담습니다. difference라고 하는 별도의 리스트를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difference라는 리스트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조금 있다가 지금 보죠. 지금 여기 로켓 difference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몇 차례 하는지 같이 한번 보죠. 그런 다음 그 차이가 0보다 크면은, 그래서 clockwise에서 count clockwise 말을 뺀 값이 0보다 크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고, count clockwise 그렇지 않으면은 더 작으면은 clockwise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기울기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밑 이미 들어 있던, 여기 들어가 있던 값들은 다 지우고, 다 지워 버려요. 그럼 또 새로운 값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값들이 만들어지면은 그 새로운 값도 역시 또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직을 구성한다면 repeat until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repeat length of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length of clockwise 다 지우고 이 과정을 touching color 할 때까지 반복한다는 거죠. 그죠? 논리적 구성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세를 보정해 주는 겁니다. 언제 보정해 주느냐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낙하 속도가 마이너스 10 되는 지점부터 요 계산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속도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낙하 속도가 줄어드는 시점부터죠. 볼까요? 실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켜고 발사합니다. 올라갔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막 비틀어지다가 거꾸로 쳐박았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뭔가 잘못했네요. 로켓 디퍼런스가 지금 보시면은 35번을 계산했어요.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디퍼런스를 35번 계산했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디퍼런스를 있고, 이걸 우리가 한 번도 보정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기 있는 코드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보정하는 코드죠. 자, 이 부분만 빼겠습니다. 빼고 다시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끄다가 다시 켜면은 여기 왼쪽 오른쪽 리스트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개의 차이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정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디퍼런시즈 돼 있죠.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를 보정해서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이 코드에 오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코드입니다. 여기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넓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의 코드입니다. 윗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아랫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코드들도 역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코드는 이 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낙하 속도가 일정한 속도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낙하 속도를 줄여주는 코드가 아래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럼 낙하한 다음에는 원래의 모습, 발사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는 지금 이게 이 코드는 뭐냐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제로가 아니다. 똑바로 서지 않았다.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왼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폭발하도록 브로드캐스트 익스플로더 폭발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폭발하겠죠. 스페이스 X도 이게 이렇게 지금은 제대로 동작하는 영상입니다만 실제로는 그 전에 수도 없이 폭발했어요. 폭발한 이유는 내려올 때 착지하는 이 순간에 이 기울기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울거나 왼쪽으로 기울게 되면 착지하는 순간에 혹은 착지하고 난 뒤에 폭발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코드는 이 코드, 지금 보시는 이 코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그죠? 리피드 언틸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계속해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또 끊임없이 기울어지는 현상입니다. 0.05초 간격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있는 얘는 뭐예요? 초기화. 게임이 시작했을 때 초기화하는 코드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코드들 그대로 옮겨서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오류가 있는 이 코드죠. 오류가 있는 이 코드를 바로 잡아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얘가 랜딩할 때 완전히 90도의 각도, 지금 현재가 거의 90도인 것 같아요. 지금 몇 도인지 볼까요? 모션 들어서 디렉션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죠.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90도로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보죠.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디렉션을 보니까 63.3807로 됐네요. 어떤 이유인지 시계 방향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보시고 지금 이것을 제가 파트 1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파트 2에서 진행하죠.